지금 보고 있는 법당의 내부는 하동 쌍계사 명부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 시황들이 의자에 앉아서 모셔져 있습니다. 이 쌍계사는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이죠.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된 걸로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진강국사 해소가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절 이름은 옥천사였고 나중에 쌍계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절이 그렇듯이 조선시대 임진왜란한테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 벽암대사가 조선 인조 때 크게 중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명부전 내부에 모셔진 불상들도 조선 후기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 시황들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입구 쪽에 인왕상이 배치되어서 수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왕상 모습인데요. 상당히 섬세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홀과 책을 들고 있는 상들이죠. 명부전은 뭐잘 아시다시피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그다음에 명부,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가는 세계를 명부라고 하는데 명부의 10대 제왕인 시황을 모신 정각입니다. 시황은 죽은 자가 생전에 지은 업보를 심판해서 그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걸 시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라대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명부 시황 중에 한 분입니다. 모두 앉아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화려한 옷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동사장도 함께 배치가 되어 있죠. 어쨌든 명부 시황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록에 의하면 하동 쌍계사 명부전은 조선 숙종 때인 성안대사가 처음 지었고요. 그리고 신민대사가 보수를 했다고도 합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법당 내부에 지장보살과 가섭 안환을 비롯해서 전형적인 조각 기법을 보이는 명부 시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은 지장전 또는 업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이 강조될 때는 지장전, 10대 제왕이 강조될 때는 명부전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그 건물의 명칭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지장전 또는 명부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부 시황 사이에 같이 아주 곱고 앳된 모습을 보이는 동좌상이 무언가를 들고 앞을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엄숙한 공간이면서도 상당히 애교스럽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거나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현실과 속세와 사바세계 그리고 불가의 세계 그리고 영혼의 세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웃음을 머금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명부전에는 다양한 불상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모두 나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명부전에 조선시대의 조각상들이 모셔져 있는 경우는 많지만 그 이전 시대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각된 명부 시황들이 모셔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포 달성사를 둘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조각된 명부 시황들이 일괄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게 남아있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동 쌍계사 명부전 안에의 지장부살과 명부시황은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가 되었고, 그 사이마다 동자상을 비롯한 다양한 불상들이 빠짐없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귀중한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연구하고 보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